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눈 따가워. 뭐냐면요, 이 녀석을 잡아서 먹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 약간 생김새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락 같아요. 객강 구새끼를 닮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군부라는 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군벗이라고도 합니다. 이 군부라는 녀석은 해안가 주변에 돌에 붙어서 해조류를 갉아먹고 살아요. 근데 이 녀석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녀석이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 녀석이 돌에 한번 붙으면요, 이 손으로는 진짜 정말 떼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잡을 때는요, 칼이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집어넣을게요. 칼로 밑부분을 삭삭삭삭 긁으면 똑하고 떨어집니다. 칼로 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부를 먹으려면 군부를 잡으러 가야겠죠. 네, 같이 가요. 렛츠고. 오늘 칼질 한번 해야겠구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반 미친놈 같죠? 자, 오늘은 군부라는 녀석을 이제 따라왔는데, 이쪽 지역에서 제가 군부를 본 적이 없어서, 자,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방파제 밑이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 벌써 쫄짱 개 새끼 한 마리가 안겨주죠. 여기 뿔고동들 굉장히 많죠. 보세요. 이거 소라게다. 고동들이 아니네. 여기 다 소라게네. 소라게들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쑥스러움이 많은 새끼들이 요버려. 저기 소라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인 거 보이세요? 움직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귀여운 쉐이키, 소 큐트한 쉐이키. 자, 근데 소라게 아니라 지금 군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군부라는 쓰레기를 따려면 요 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땐 다 같이 불러봐야 되죠. 군부야, 어디니? 지금 아침이라 삑사리가 많이 나네. 왜, 뭐야? 아유, 조그만 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되져버렸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거 인생 삭제다. 군부야 어디니? 내가 널 칼로 조지러 왔다. 자, 보시면 얼마 전에 버터구이에 먹었던 삿갓 조개들 엄청 많죠. 자, 한 마리 따보도록 할게요. 아우, 얘네가 버터구이에 먹었던 삿갓 조개입니다. 크기가 괜찮죠? 여기에 큰 놈들이 많네요. 거의 진짜 많다. 이거 촬영 끝나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해먹어야겠다. 너네 다 뒤졌어. 이따가 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런 말 하긴 좀 군부한테 미안한데, 객강 구새끼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록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미치겠다. 자, 원래 보시면은 이런 삿갓 조개 붙어있는 곳에 방파제 밑에 같이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 이거 군부 아니지? 삿갓 조개. 잘가, 날라가. 엄청 큰 성 개새끼입니다. 미안해, 떼서. 밑에 성 개새끼들 많네요. 군부라는 놈이 어디에 붙어있을지 몰라요. 보통 해안에 돌에 이제 붙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쉽게 잡으려고 여기 이제 방파제 먼저 한번 훑는 거예요. 돌 미친 듯이 디벼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방파제 밑에 쉽게 붙어있으면 이 얼마나 억울해. 자, 여기 개 한 마리 근신처에 숨어있죠. 예, 잘가. 자, 이 소라인데, 소라게겠죠? 그렇죠, 소라게죠. 그 정도면 해안가에서 발견한 것이고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저 멀리 꺼죠? 아니, 지금 소라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군부를 잡자고. 첫 군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군부 많다. 와, 이렇게 찾다니. 자, 근데 여기 파도가 좀 심한 지형이에요. 자, 그래서 군부를 떼자마자 바로 바람에 안 부는 곳으로 올려야 됩니다. 보이시죠? 사벽충 같은 거. 자, 이 녀석이 군부입니다. 자, 얘를 떼는 동시에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뭔가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게 생겼죠. 그리고 등을 보시면요, 사벽충 같기도 하고 객강 구새끼들 같기도 해요. 한마디로 록 같아요. 야, 여기 많이 있었구나 너희들이. 그래 좋다. 근데 파도는 좋지 않다. 우와. 자, 여러분 여기도 군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게 잘못되면은 안돼 아우, 오케이. 군부 두 마리. 얘네를 뒤집어둬야 돼요. 왜냐면은 안 뒤집어두면은 분명 이 새끼들 이거 탈출하거든. 자, 이쪽에 군부 다 떼야겠다. 우리 여기서 뽕 뽑는다. 자, 이쪽에도. 와, 이 녀석 너무 세게 붙어있어요. 이 칼이 없으면은 손으로 납작해서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자, 또 있을 텐데. 자, 이 세 마리가 끝이면 안 돼. 아, 저 사이에 있는데 아주 애매한 곳에 있구나. 이 머리 좋은 새끼야.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와, 자, 크다. 킵. 분명 이쪽에 있다는 거. 여기를 둘러서 보면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하나 있는데 쟤 너무 작다. 여기 이거. 얘는 너무 작죠? 일단 뗄게요. 아, 얘는 그냥 너무 작다. 자,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자, 한 마리 더. 자, 한 마리 더. 그래. 차곡차곡 모으자. 차곡차곡 와라, 차곡차곡. 자, 희한하게 이 안쪽엔 없다. 아! 방금 얼굴에 다쳤어요. 얼굴에 맞거나 입에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찝찝할 정도예요. 거의 뭐 여기 염분이 미친 소금물 수준이어가지고요.
그 와중에 여기 개 한 마리 숨어있네. 너도 군부 찾으러 왔지, 군부. 자, 현재 아까 잡은 군부는 여기 양파망에 몇 마리 안 되지만 넣어놨습니다. 군소인지 군부인지 이놈 새끼들이. 아니, 군소 아니지. 미안하다, 군부야. 아, 여러분 이쪽은 안 되겠어요. 호텔. 호텔 여기 잘못 가다가 바로 이거 인생 끝바지를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기하고 그만 잡고 돌아가려 했는데 아주 재수 오지게 터진 군부 한 마리가 또 나타났네. 얘는 커요. 잠깐만. 오오오. 안 돼, 안 돼. 와, 파도에. 와,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와, 겨우 잡았다. 와. 와, 이게 파도에 휩쓸려 갈 뻔 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다 젖었어요. 와, 여기 보세요. 일단 이 녀석도 키. 여러분 여기가 얼마 전에 군부를 봤던 곳이에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까 그쪽은 이제 제가 군부 뽕을 뽑을 대로 다 뽑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와, 이거 물 100% 튀겠다. 와. 어이구. 자, 이쪽에서 군부를 한번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잡은 여기 그물망에 넣어놓은 한 7-8마리만 가져와서 바로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네 좀 나한테 등값 부서지자. 아삭아삭 라떼어요 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부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자, 지금 이 녀석들이 지들끼리 뭉쳐있는데 자, 나 한 마리씩 떼줄게요. 그래, 떼지자. 자, 오늘 딴 군부는 6마리입니다. 6마리. 자, 근데 이 군부는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으로 유명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등에 삽엽충 같은 등껍질이 이 속살이랑 떼어지는 게 아니라 속살과 붙어있어요. 조개 같은 경우는 살만 떼버리면 되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삶아서 연하게 한 다음에 다시 깨 부신 다음에 다시 씻은 다음에 다시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MI. 자, 그럼 이 녀석을 먼저 깨끗하게 칫솔로 씻은 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치하라고 하자. 치카푸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한 마리 한 마리를 칫솔로 양치하자. 입도 귀도 눈도 입도 귀가 없구나. 미안해. 얘는 너무 작다. 진짜 미안해. 근데 오늘만 먹히자. 야, 이거 보세요. 아예 몸을 말아버려요. 이렇게 말지만 펴. 으드드득. 찢어졌네. 미안해. 떼서 버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삶아주면 됩니다. 그래 얘들아, 그 사우나 하러 가자. 밸브를 열어라 베프야. 닥쳐. 고마워.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버린 거친 파도 속에도 진짜 재수 없어져버린 군부 7마리 입장. 파이어. 오, 떨어졌어. 씨. 오, 제가 제일 큰 앤데? 여기다 봐야. 꼭 이렇게 해산물을 넣으면은 위에 이렇게 거품이 떠요. 이 해산물 쉐기들이 거품으로 반항을 해요. 이 애기들이. 이럴 때 불을 살짝 낮추면은 없어지지 이 쉐기들아. 냄새가 좀 괴상하네. 좋지 않다. 1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충 5분 정도 경과했는데 위에 그 해파리 한 마리 생겼죠? 해파리 부셔버릴게요. 다 삶을 만큼 삶은 것 같습니다. 턴 오프. 자, 이렇게 삶은 녀석을요 다시 여기 양파망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파망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껍질을 깨줘야 돼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열나게 패는 거예요. 두드려요. 탁탁탁탁탁탁. 깨진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깨고 보면 이렇게 껍질을 뺄 수 있습니다. 껍질 이렇게 빠지죠? 자, 이게 군부를 깐 모습입니다. 미니 전복처럼 생겼죠? 자, 이제 이 녀석을 하나하나 다 손질해 볼게요. 그러니까 미친 노가다. Fuck. 이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칼로 너무 조샀어. 미안해. 근데 어차피 돼질 거였어.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안 먹을래. 야, 얘는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이 물속에 있으면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줄 알았는데 얘는. 야, 내가 이걸 잡아봤네. 저 오늘 야만인 새끼예요. 그래도 요리했으니까 먹을게. 자, 여러분 이렇게 군부를 다 손질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만신창이 됐죠. 네, 칼로 너무 두드려 팼어. 한 대만 더 패자. 자, 이 녀석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모래가 엄청 많이 느껴져요.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너 진짜 손 많이 간다. 재수 없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부 숙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약간 껍질을 깠는데도 뭔가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한 것이 약간 객강구의 등깍과 비슷하죠. 쉣더. 자, 여러분 더더 말고요 이 녀석을 바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7마리였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마리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조그만한 거 없어졌어요. 네, 방생했습니다. 아, 물론 죽여서요. 자, 여러분 원래 군부는 무침으로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부를 그냥 데쳐서 먹는 거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요 좀 맛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 무침 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델리셔스. 군부를 먹을 때 필수 요건이 초장. 맛있겠죠? 제일 큰 녀석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일단 락 같아요. 자, 초장에 찍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이게 무침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와 진짜 쫄깃쫄깃해요. 가장 좀 더 보태서 전복보다 쫄깃쫄깃해요. 와 진짜 맛있네. 초장 맛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본연의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초장 찍을게요. 비린 거 실어서 용. 혹시 소리 들리셨나요? 아 방금 모래 씹어가지고 이빨 빠사지는 소리 났는데 분부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라도 내가 먹어줄게. 받아 내음이 없어요. 자 네 마리째 아 다섯 마리째 얘는 미안해 만신창이가 됐구나. 근데 어차피 돼지일 거였어. 와 손질 너무 잘했다. 와 입 안에 모래 씹히는 게 조금 있어요. 이 아파 죽겠어. 자 마지막 아! 강냉이 다 날아갈 뻔했네. 아, 마지막에 손질이 좀 잘못됐나봐요. 거의 뭐 어금니 지금 3개 부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터팡 영상 처음으로 군부를 잡아서 손질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량으로 했다면 아마 지금 보였던 군부 6마리 아니 마지막에 죽여서 방생한 7마리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손질을 좀 덜 해가지고 아마 더 씹혀가지고 아마 강냉이가 다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뭐 역대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것만큼 맛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맛있다. 단 이제 손질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저거 까는 기계가 있지 않은 이상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약간 그 외형적인 게 옛날에 그 사벽충 아시죠? 살아있는 사벽충 느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객강 구새끼랑 닮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부를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고 사카 쪽에 군부 이런 거는 심심할 때 나가서 따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바다 앞에 살면은 굶어 죽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금리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 빼서 팔아 돈 벌어야지.